일단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못한 건 제가 이제껏 누구랑 살아본 적이 없어서예요. 나 집 없는데. 집은 돌아오는 곳이잖아요. 왜 또 왔어요? 아, 우리 없는 동안은 혼자서 편하게 있어도 돼요? 혼자 어떻게 편하게 있어요? 주인도 없는 집에.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서 여행 연습. 집 같은 냄새도 나고 각자의 소음이 섞이는 게 그게 참 좋았어요. 없었는데 무섭지 않아요? 다시 못 뛰는 거? 감내해야죠. 자꾸 생기려고 하네요. 기선경. 기선경이라고 합니다. 그냥 기선경. 앞으로는 없는 거 말고 있는 거 불러요. 아플 때, 힘들 때. 이렇게 원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? 보니까 마음이 동요가지고. 달아요. 나한테 했던 말들, 줬던 위안들이 다 가짜였어도 나한테는 의미 있었으니까. 왜 맨날 다쳐서 가요? 극복이라는 게 매 순간 일어나는 건가? 그쪽 보고 있으면 그거 같은 사람. 고통에 익숙해진 사람. 고통이 괜찮아질 때까지 익숙해진 사람. 그래서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죠. 고통에 익숙한 사람, 잘 견디는 게 디폴트인 사람은 없어요. 그러니까 괜찮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. 무시하고. 아까 영화 주인공도 술 먹고 좋아하길래 나도 술 먹으면 기분 좀 좋아질까 싶어서요. 그날은 취해서 빵긋빵긋 잘 맞았지만 왜 매번 내가 보는 모습이 이래요? 기선경 선수 괜찮은 겁니까? 그 자기애가 없어요? 내가 사랑한 것 중에 왜 나는 없을까? 남 구할 시간에 본인부터 좀 구해요. 제발 좀 본인 좀 소중하게 좀 대해주세요.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? 본인은 너무 후려치는 건 아니고요. 좀 자신감을 가져요. 남들 일은 공감능력 치솟으면서 자기 일인데 남 일보다 못하냐? 왜 본인이 하는 걱정이 본인만 하는 거야? 제발 좀 해주세요. 나 좀 좋아해 주라. 그러다가 안 보이면요? 놓치면? 내가 기다리면 되지. 보일 때까지. 그때 완전 뛰어왔었는데 막 9초 때 알고 나던데. 그때는 누씨가 기다리고